밤잠 못 주무셨죠? 134위 인도네시아에 패배했습니다. 올림픽 못 나가겠는데요. 참패를 했는데 왜냐하면 승부차기에 졌어도 이건 참패죠. 34위, 우리는 23위인데 뭐 숫자에서도 나타나지만 인도네시아... 야, 황선홍 투잡을 뛰었잖아요. 대표팀하고 이 올림픽팀, 23세 이하 올림픽팀 감독 맡기고 말이 안 나오네. 저희가 그 예상했죠. 질 걸로 예상한 게 아니라 황선홍 감독 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 예상했습니까, 제가? 이강인 그때 한 경기라도 모습을 보이고 출전시켰으면 국민들 총화, 이게 기예요. 2002년 올림픽 때 우리가 4강 간 거는 그 실력으로 4강 간 겁니까? 물론 히딩크 감독의 출중한 리더십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그 기운이, 그냥 그 열화와 같은 그냥 기운이 모아져서 기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기운이 모아져서 기적을 이룬 거에 정반대. 기운이 다 빠져서 스멀스멀해져서 이런 참사가 난 겁니다. 이게 본전만 해도 기운이 쫙 올라가지 않아도 인도네시아는 상대가 됩니까? 기운을 올리지 않아도 그냥.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제 지금 축구협회 싹 다 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축구협회를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새로 바꿔야 돼요. 정몽규는 왜 안 물러나는 겁니까? 말아먹고 바레인한테 그렇게 참패당해서 아시안컵 그 좋은 선수들로 아시안컵 때 그 죽사발을 냈으면 바로 물러나야죠. 황선홍 감독은 왜 투잡을 뛰게 해요? 무슨 뭐 축구 대표팀이 무슨 편의점 알바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지? 편의점 알바도 예를 들어서 낮에는 정상적인 직장 다니다가 밤에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급하게 한 1년 정도는 급하게 뭐 결혼 자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빚을 갚아야 된다든지 이래서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런 투잡을 해도. 근데 대표팀이야. 대표팀. 그리고 올림픽을 나가느냐 마느냐. 출전권은 따느냐 마느냐. 이거 중차대한 걸 투잡을 뛰어. 그걸 맡긴 축구협회 팀. 투잡을 응한 황선홍 감독. 자기가 응하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안 됩니다. 내가 지금 23 이거 축구 대표팀 이끌기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지금 올림픽 나가느냐 마느냐 이거 중요한 저건데 대표팀은 내가 고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야지. 맡긴 정몽규나 맡은 황선홍이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강인 처리해서 그때 손흥민한테 주먹 날릴 때 그때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감싸고 한 경기도 뭐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계속 시켰잖아요. 그 다음 경기. 이강인 없으면 우리가 저 이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핑계대는 거 보세요. 유로파 못 와서 어려워졌대. 요따구 핑계를 대니까 이거는 경기의 지구도 매를 벌어요. 그게 지금 부글부글 하대는 거 아닙니까? 네티즌들, 축구팬들, 누리꾼들 부글부글하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세상에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를 못 보다니. 우리가 올림픽엔 강한 팀입니다. 월드컵에는 뭐 16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간 게 최고지만 올림픽에서는 역대로 성적도 좋았고 괜찮아요. 우승도 노려볼 만한 게 올림픽이에요. 그런데 이따위로 박살을 내놔? 투잡 뛰면서? 투잡 다 이씨! 다 뺏어 다! 축구협회 싹 다 사표 내고 황선홍 이제 앞으로 대표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강인 때 알아봤어요. 이강인 때. 마찬가지라 국민의힘도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조선일보에 전문가 칼럼이 나왔는데요. 박성민 정치포커스에 뭐 팀 국민의힘은 죽었다. 올림픽팀은 죽었는데 팀 국민의힘은 죽었다는 건데 이유가 비슷해. 패배해놓고 핑계대는 게 봐요. 올림픽팀은 핑계대는 게 지들이 그따위로 황선홍 감독이 투잡 뛰고 축구협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그 훌륭한 선수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져놓고 그럼 자기네 책임이다 이래야지 유럽파 못 데려와서 졌다고 그랬는데 이 국민의힘 봐요. 지네가 잘못해서 저 반성하고 그다음에 지지 않도록 결사옹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 책임론 물고 윤석열 때문에 졌다고 그러잖아. 지들은 잘했는데 어저께 무슨 총선 끝나고 품평회를 한 거냐 뭐냐 분석 뭐 회의한다면서 여기저기서 떠드는 놈들이 윤석열 때문에 졌대요. 뭐 2조 심판론 이재명과 조국보다도 윤석열 부부가 더 싫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런 고따구를 당신 말이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종혁인지 뭔지 있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얼마나 우파인 체하고 떠들다가 이제 지가 지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졌다고? 이재명보다 더 싫다는 여론이 많다고? 누가?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이지. 그럼 민주당으로 가. 민주당 지지자들 얘기만 들으려면. 우파에서 누가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싫대? 누가? 어떤 놈이 그래? 그게 우파야? 그거는 좌파 찍을 놈들이지? 그런 놈들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진 거야. 그러니까 질남은 그렇게 지는 거예요. 황선홍 질남은 그렇게 지는 거야. 똑같아. 김경률, 함운경, 진중권하고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포진하고 공천 그렇게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을 응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으쌰으쌰 못한 거야. 4강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와 하지 못한 것처럼 여기도 우파가 와 못한 게 뭐야. 자꾸 윤석열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니까 와 못한 거야. 그래서 진 거야. 그래놓고서 윤석열 탓을 하냐? 축구대표팀하고 똑같아. 황선홍하고 똑같아. 황선홍이 이강인 처리해서 진 거고 투잡되어 진 거고 누구야? 한동훈 감독이지. 여기는 한동훈 감독은 김경률 처리 못해서 진 거야. 김경률 처리 못하고 함운경일 데려오고 진중권하고 놀아. 그래서 진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졌는데 축구대표팀은 지들 탓 안 하고 유로파 못 데려와서 졌다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뭐야? 졌는데 윤석열 탓하고 김건희 탓하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 황선홍 입고로 한동훈 축구있지? 협회 입고로 여기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축구협회랑 황선홍 감독은 물론 아니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국민의힘은 내가 볼 때 박성민이만 팀 국민의힘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파 국민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질렸다 이렇게 나와요. 질렸다고. 거기다가 부정선거에 당했잖아. 부정선거에 당했으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해야지. 입 쳐닫고 있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팀 국민의힘은 죽은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박성민이가 하네. 이 박성민이도 여우예요. 자기가 정치 컨설턴트 하면서 이 박성민이 제가 비판한 적도 있는데 테레비마다 나와서 지가 뭐 선거에 뭐 아주 뭐 달인인 것처럼 썰레발을 까는데 그리고서는 어떨 때는 우파 패널에 앉았다가 어떨 때는 좌파 패널에 앉았다가 이게 아주 야리꾸리한 사람인데 야리꾸리한 사람마저도 팀 국민의힘은 죽었다 그래. 야리꾸리한 사람이 봐도. 그러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칼럼에서 이제 이 사람은 숫자로 분석을 해요. 뭐 그리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석 내용도 꼭 무슨 뭐 그 좌파들이 꼭 저 분석하는 것 같이 분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졌다는 거야. 우파의 마음을 못 읽어서 진 거야. 하여튼 예? 어쨌거나 박성민이조차도 팀 국민의힘이 죽었다면 진짜 국민의힘이 죽은 거야.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뭐 이간질 저리 이간질 하는 사람 입에서 또 입에서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입에 텔레비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 입에서 다 윤석열 책임을 몰고 가잖아. 불통이 돼서 졌다. 뭐 김건희 리스크로 졌다. 뭐 다 텔레비마다 그러대. 아침에 종편을 볼 수가 없어요. 우파 평론가들도 그러대. 지금까지 우파로 해왔다는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고. 그리고서는 이종혁이 뭔지 그리고 우파 패널 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지니까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졌다고 있다고 이놈들. 안 돼 이제 아유 우리가 아유 이제 저 협회하고 황선홍 감독 정념이 뚝 떨어졌듯이 이제 국민의힘도 심판을 해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 미워도 다시 한 번이잖아. 다시 한 번. 신성일, 문희 예, 선생들 나올 때.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 어떻게 미워도 다시 열 번이냐? 그런 제목이 있냐? 미워도 다시 한 번 했잖아. 다시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미워도 다시 두 번. 미워도 다시 세 번. 미워도 다시 다섯 번 정도 했어. 우리 국민들, 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참는 게 그전 미래통합당, 한국당 해서 미워도 몇 번을 참았냐 우리가. 안 돼 이제.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열 번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내가 볼 때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새로운 창당 수준의 결판을 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를 내. 아이고 제가 진짜 이 얘기하기도 입 아프다. 윤석열 대통령 되기 한참 전에 제가 연락에 주창했잖아요. 국민의힘 들어가지 마시라고. 거기 아사리판이고 이거 양아치들이 너무 많고 배신자들이 너무 많다. 신당 창당하셔라. 근데 그 지나간 옛날 얘기니까 그건 그만두고 이제라도 국민의힘 이거 이제 탈바꿈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완전 탈바꿈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그냥 탈당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 새로운 당 뭐 본인이 창당하면 대통령이 또 그런 비판 받으니까 그냥 새로운 당 물밑에서 하면 그쪽에 그냥 윤석열을 지지한 자유통일당도 윤석열 지지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진짜 몸 바친 데가 자유통일당이야. 예, 지금까지. 그리고 부정선거에 또 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답답해요. 팀 국민의힘은 죽었답니다. 박성민이. 아주 강렬한 우파가 죽었다고 그러지도 않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 폴짱 다 본 거야. 팀 황선홍호 죽었고 팀 국민의힘 죽었어. 결국 자기들이 죽는 거야? 황선홍이가 감독에서 잘려난다고 죽을 것 같아요? 뭐 어디 또 프로팀 감독하고 잘 먹고 잘 살아. 누구만 죽어? 국민들 염장만 죽는 거야.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열기는 대단하잖아요. 내셔널 스포츠 아니에요. 전투 경기 아니야. 그리고 우파의 국민들만 죽은 거야. 가슴에 염장에 아주 스트레스에 죽는 거예요. 지네들은 살아. 금배지 달았잖아. 아이고 여우 같은 놈들. 박성민이도 살아요. 정치 컨설턴트 하면서 이리저리 컨설팅 해. 누구만 죽어? 국민만. 우파 국민만. 좌파 국민은 살판 났지. 우파 국민만 죽고 축구 팬들만 죽고. 근데 축구 팬들이 얼마나 많아. 정몽규 축구협회 이제 더 안 됩니다. 황선홍 안 돼. 투잔 맡았다는 자체가 안 되고 이강인 그때 아이가 안 돼. 자 국민의힘 안 돼 안 돼. 결판 냅시다. 이런 얘기하면 또 비판 댓글 또 많이 쓰겠지. 쓰세요. 쓰세요. 생각이 다른 걸 뭘.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그래야지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라. 생각 다르면 나쁜 놈이냐? 아니 그럼 부모 자식 집안에도 생각 다르잖아. 생각 다른데 부모 자식을 자식이 부모 나쁜 놈이라고 그래?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나쁜 놈이라고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 부모잖아. 그럼 우파면은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냥 아주 난리들을 치더라 아주. 아 치세요. 아이고 이강인 때문에 뭐 나도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이강인 왜 이렇게 욕하냐고. 아이고 감싸세요. 그래 감싸라 감싸. 아이고 그래 감싸고 그냥 아주 국민의힘도 열심히 감싸세요. 아이고 다 하세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